여러분, 저희 오늘은 축구와 연인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여러분이 솔로를 탈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하하님이 대한민국 여자 중 최소 90%가 축구를 싫어하는데 라고 하는 게 이게 성립이 되냐 이건데, 여기 우리 주제가 축구와 연인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았을 때 얘기예요. 분명히 사실 축구를 포기하면 여친이랑 잘 될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렇죠. 무조건. 축구를 포기하면은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축구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 그치. 축구를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축구를 포기할 수 없는.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치.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랑 축구장으로 데이트를 가고 싶은데 어떤 경기를 봐야 하나? 그런 거지. 접근성이 여친이랑 접근성이 좋은 데를 가느냐, 그렇죠. 아니면은 가냐, 아니면 무리를 해서라도 빅매치를 보러 가느냐, 그치, 이거지. 그치. 물론 빅매치가 수도권에서 열리면 그럼 좋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로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 듣자마자 딱 생각이 난 게,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축구를 좋아하는 연인이면 그냥 어떤 경기든 보러 가면 되잖아요. 그치. 근데 문제가 축구를 안 좋아하는 연인일 수 있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빅매치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축구에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을 생기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 기준이 우리가 아는 선수가 일단 나와야 돼. 아하. 그래서 A매치가 전 제일 좋다고 봐요. 메시, 네이마르 보고 싶지 않냐. 빅매치 한번 보러 가자. 나도 근데 빅매치로 선택을 했어, 이거 보면서. 왜냐면은 여자친구가 정말 축구를 아예 모르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축구 선수 이름 한두 명 알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FC서울의 기성용 선수가 있는 것도 알 거고. 피디님은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나의 많은 경험으로 봤을 때 무조건 가깝고 아하. 우리가 다른 이게 이 축구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스케줄도 있고 다른 뭐 데이트 코스도 있으니까 거기랑 지리적으로 가깝고 상대방이 피곤하지 않아야 돼. 그렇죠. 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순간 다 어그러져. 그날 그 경기가 막 맞아. 대박이고 네이마르가 나오고 다 필요 없어. 피곤하거나 짜증 나거나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 치이고 막 덥고 춥고 막 이런 환경에 의해서 무조건 결정돼. 여친이 완전 축바가 아닌 이상. 그렇군. 저는 조금 다른데요. 저는 일부러 지방 원정을 갔어요. 서민 상태에서 연애할 때요? 초반에? 초반에? 연애 이거를 초반에? 왜 그렇게 하냐면 약간 이건 축구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행을 가는 그치, 거다. 그치. 그런 식으로 이제 부산을 당일식으로 차를 타고 갔다 온다든가 운전은 내가 하니까 그런 식으로 야 부산을 가자. 근데 축구를 곁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여행을 가면 일단 부산 가면 바다도 있고 축구 일단 재밌게 봤고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에 새벽까지 이제 타고 올라오면 되거든요. 그게 전체가 여행이 되고 데이트가 되니까 맞아. 그런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럼 여자친구는 아예 추가 모셨어요? 그땐 그랬죠. 축구를 안 좋아하면 아니 왜 부산까지 여행을 가는데 축구를 끼냐 이렇게 나올 수도 그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기강을 잡아야. 지가라고 있네, 지. 기강 어떻게 잡으셨죠? 기강을 해요, 예. 잡은 적이 평소에 없지. 잘해야죠. 평소에 잘하면 이게 기강이 잡혀요. 내가 이제 아니, 기강 잡는 방법 소개해주세요. 이것도 근데 이거 중요한 것 같아. 네. 왜냐면 남자분들 많으니까 사실 저도 궁금하거든요. 기강을 어떻게 잡는지. 일단 선물을 많이 하고요. 아무나도 아닐. 근데 이게 지금 2대2잖아요. 두 분은 빅매치 아니어도 된다. 접근성. 우리 둘은 빅매치다. 그러네. 근데 나는 왜 그러냐면 축구를 안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있는데 일단 축구를 별로 보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 친구는 UFC 이런 경기가 더 좋은 거야. 근데 축구를 보게끔 일단 하려면 제일 재밌는 경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여줬던 게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 맨시티 레알 1차전 같은 경기 있잖아요. 너무 재밌잖아 그거는. 하이라이트로 보면 그걸 집에서 같이 봤어요. 빔 프로젝트로 그런 경기를. 그럼 뭐야? 진짜 잘한다. 이렇게 스피드가 빨라?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축구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상상인 거죠? 지금? 그랬다고? 아니 말이 안 돼. 왜요? 아니 경기가 재밌을지 어떻게 알아? 홈골이 많이 날지. 근데 방금 너가 말한 거 해본 적 없지? 상상이지. 아 나 해본 적 있다고. 아니 나 말이 안 되는데? 왜? 남자 입장에서 이거는 어떤 경기인데? 어떤 경기인데? 아 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나게 데이터 완전 기억이 안 나는지. 데이터 데이터 없었어. 아니 확실히 내가 기억하는 뭐냐면 일단 미넨 경기였어.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막, 와, 미넨 잘하는 팀인 줄 알았는데, 와, 진짜 내 스타일이다, 쟤네 팀, 축구. 근데 골도 되게 많이 났던 경기. 축구를 안 좋아하는데 내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 이거 다 상상이야. 그러니까. 팩트 얘기해줄까? 집에서 완전 빅 경기 챔스 결승이라도 틀어놓잖아? 여친 옆에서 핸드폰 하고 있어. 아, 그건 맞지. 안 봐? 절대 안 봐. 관심이 없는 여친이다. 절대 핸드폰 게임 틀어라.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보고 있지. 아 근데 그건 동의. 나는 그런 적 있어. 근데 핸드폰을 하잖아. 그러면 아 이 시간만큼 내가 좋아하는 거 함께 해줘라. 이렇게 설득을 해야죠. 냅두면 이 재밌는 경기에 못 빠져들잖아. 그래서 헤어진 거네요? 아
취향 강요? 그치. 강요하면 안 돼. 그런가 보다. 냅둬야 돼. 아, 나 강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즐기자 한 건데. 그런 거 못하게 진짜 현장에 데리고 가는 게 진짜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 빅매치를 가는데 최대한 편하게. 여자친구 최대한 편하게 해주는 빅매치로 가자. 나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그럼 두 번째 주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주제. 이거는 뭐 간단하네. 어떤 시간대의 경기를 봐야 되냐. 그래서 낮 경기를 데려가야 되냐? 아니면 저녁 경기를 데려가야 되냐? 낮이냐 밤이냐? 언제 데려가는 게 좋은지. 저는 밖에서 이제 들어오기 전에 대본 읽어보고 생각을 한 건데, 썸일 땐 낮 경기. 연애일 땐 밤 경기. 저녁 경기. 그게 나을 것 같아. 왜? 나 썸일 때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축구장 가는 것 자체가 거기서 보내는 두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잖아. 경기 시간만. 전후로도 뭐 줄 서서 기다리기도 하고 서서 뭐 먹기도 하고 하는데 이 활동이 일단 야외 활동이라서 그 시간이 되게 힘들어. 지나고 나면. 물론 그 순간은 재밌어. 근데 피크닉처럼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돌아다니기도 하고 자리도 찾아야 되고 끝나면 또 줄 서서 나와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시간이 좀 피곤하니까 썸일 때는 그 낮에 좀 데려가서 좀 재밌게 놀고 그다음 나와서 이제 저녁 시간대에 저녁 먹으면서 아까 있었던 축구 얘기 잠깐 할 수도 있고 오늘 데이트 어땠어? 경기장 어땠어? 뭐 보고 싶은 선수 누구였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저녁이 좋은 것 같아. 만약에 보러 간다면. 근데 나는 저는 약간 그 축구장을 갔을 때 낭만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낭만.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분위기와 날씨와 뭔가 그 경기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외적인 요소가 중요해서 저녁에 가면 일단 해질녘이잖아 그 시간이. 해질녘에 그 경기장 그 이거 뭐야 덮개 없을 때 밖에가 보이니까 하늘이 덮개 무슨 거야? 어 지금 바르셀로나 깜노 생각하면서 계속 깜노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아니, 깜노 아니어도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뭔가 그 하늘을 봤을 때 되게 멋있는 딱 노을이 보이면서 이 뭔가 엄청 달아오른 이 열기를 느끼면 그 분위기에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상인 거죠? 네 상상이네. 이거는 이제 축구를 싫어하는 연인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안 좋아하는 낮에 밥을 먹고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거 하나 하는 거야. 그 중간에 뭐 쇼핑을 데려간다던가. 지칠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럼 축구장 안 간다 할걸? 그지? 근데 싫어도 티는 안 내지 않을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했으니까. 피곤하고 그치. 그러니까 쇼핑 가져가면은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에서 쇼핑 가자고 해서 가. 상암이라고 쳐보자. 그럼 근처 뭐 홍대나 이제 합정 가서 쇼핑하자 해서 돌아다니면서 쇼핑해. 오빠 뭐 옷 서로 골라주고 그러고 했는데 이제 뭐 내가 하영이라고 하면 하영아 이제 축구 보러 가자 하면은 지쳐가지고 아 근데 오빠 오늘 꼭 가야 되나? 안 가려고 해. 안 가려고. 와 그건 너무 최악인데. 힘들어서 그 뒤에 거 그냥 취소하고 영화 보러 가자고 하던가 다른 걸로 바꾸려고. 오빠 상암 말이 차라리 나를 꼬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간 적이 많아. 아 진짜요? 다시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낮 경기든 밤 경기든 축구 경기장 보기 전에 좀 액티비티 활동은 안 하는 게 좋다. 자제하는 게 좋다. 최대한 지치지 않게. 그치. 좀 일찍 만나더라도 카페 가서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천천히 이제 에너지 아낀 다음에 데려가는 게 좋지. 막 쇼핑이든 무슨 뭐 방탈출 카페를 가든 이런 식으로는 그 이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 근데 어제 최악. 갑자기 새벽에 야 토트넘 경기한다. 오빠 제발 그만 좀 해. 야 이거 못 봐야 돼. 부모님을 같이 살아. 그래요? 아니 부모님 같이 살면 왜 안 돼요? 부모님 같이 살면 어떻게 데리고 가요? 얘는 진짜 이상하다. 왜?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거 앞에 우리 왜 개고생했는데? 아니 오늘 고생한 이유가 뭔데? 밤에 이렇게 빵 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너 진짜 옷소리다 너. 와. 왜? 너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해? 아니 씨발. 아니 부모님이 아시는